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퍼진 코 복코의 가장 큰 원인은 코끝이 뭉툭해서가 아니고 코 바닥이 퍼져서, 그러니까 콧날개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퍼진 코, 뭉툭한 코, 복코를 교정한다고 하는 코끝 연골 묶기 수술은 왼쪽에서의 노란색 코끝 연골이 비교적 갸름한 코끝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코끝 연골은 서로가 벌어져 있어서 연골을 봉합사실로 꿰매서 벌어져 있던 양쪽 코끝 연골을 가운데로 모아준다는 수술입니다. 수술 전후 케이스들을 보시면 왼쪽과 같이 뭉툭한 코끝이 코끝 연골 묶기 수술을 통하여 오른쪽과 같이 얄쌍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왼쪽과 같이 좌우측 연골이 벌어져서 코끝이 퍼졌던 게 연골 묶기 수술을 통하여 오른쪽과 같이 샤프한 코끝을 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서양인에게서의 코퍼짐은 왼쪽과 같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동양인의 퍼진 코는 이와 같은 모양이라 퍼뜩 드는 생각이 벌써 코끝 연골 묶기로는 해결이 될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즉, 코끝 연골 묶기 수술은 코끝 퍼짐을 모아주는 수술인데, 이 여성분들은 퍼진 게 코끝이 아니고 코 바닥이 퍼져서 코끝 연골 묶기를 하여 코끝살이 줄어들게 되면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찝힌 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동양인의 뭉툭한 코, 퍼진 코를 코끝 연골 묶기로 교정하다가 발생하는 것이 이와 같은 찝힌 코, 뾰족코인데, 이에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또 다른 코의 변형으로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콧구멍 위촉이 동그랗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꺾여 있으면서 M자 콧구멍 혹은 110볼트 콘센트 콧구멍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코 수술 직후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1년, 2년 힐링이 되면서 점차 나타나는 콧구멍의 피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예쁜 여성도 보시면 앞트임 수술과 아웃라인 쌍꺼풀 수술, 또한 양쪽 눈 사이에 콧등 실리콘 비침이 보이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콧기둥 비주절개 개방형 코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콧구멍 위쪽에 피킹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M자 콧구멍의 전조라고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의 코 모양을 보시면 개방형 코수술로 코끝 연골 묶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콧구멍 위쪽에 피킹이 되면서 꺾여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110볼트 콧구멍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콧구멍이 꺾여 있는 것이 M자 콧구멍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되어도 그리 티가 나는 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110볼트 콧구멍 혹은 M자 콧구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팔자 필러를 맞아서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코바닥이 융기되게 되면 코끝은 묶여 있고 코바닥만 들쳐짐으로 인하여 코날개가 더욱 퍼지면서 콧구멍이 꺾이게 되는데, 이는 강남역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코성형은 한것 같은데 코퍼짐과 콧구멍이 보이는 뭔가 예쁘지 않은 코 모양인 것입니다. 이에 해결 방법으로서는 M자 콧구멍의 그 콧날개 처짐을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 올리기를 콧볼 가로폭을 모아주는 수술과 같이 해주어야 하겠고요. 콧볼을 모으면 저절로 인중이 길어지므로 무흉인중 축소 수술을 하면서 꺾인 콧볼 부분에 미세 지방식을 하여서 살짝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찝힌 코, 뾰족 코그 동영상에 이어서 코끝 연골 묶기 부작용으로서 11자 콧구멍과 그 M자 콧구멍이 오게 되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상성형 유튜브에서 복코가 이쁘다는 이유가 바로 좋은 관상의 복코는 콧망울은 땡글땡글하게 복스러우면서도 이코 바닥 쪽은 모아진 코이므로
굳이 코끝 연골이 빈약한 동양인에게서 코끝 연골 묶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